자, 16번. Fraser Secret of Success. 자, Fraser들의, 이 Fraser라는 말이 뭐냐면, 저기, 뭐,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의 성공의 비결은, 자, 그 다음에 콤마에서 콤마까지 삽입이고, was their very diet. 그들의 다양한 다이어트였습니다지. 지금 우리는 순서를 잡는 거니까 중요한 건 네모 박스 안에 저 뒷부분에 나와 있는 문장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콤마에서 콤마까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 버릴 수 있으면 버리는 게 좋아. 그래서 간결하게 글을 읽어야 돼, 간결하게. 자, Fraser. 자,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비결은 뭐다? 그들의 다양한 식단이었다지. 그 다양한 식단이라는 게 뭘까? 이것저것 잡식성으로 먹어댔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어떤 점에서 성공했다는 소리일까? 뭐 일단 비교하면 되겠지. 농부들은, 그럼 농부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프레이저하고 비교해서 정착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먹는 경향이 있어 아주 제한되고 균형이 잡히지 않은 식단만을 먹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프레이저스 만세. 자, 파머들 뗐지. 이렇게 되는 거네. 플러스 마이너스지, 지금. 자, 여기까지 같이. 지금 내가 내용 전체 보고서 무슨 말일까 깊이 고민하지 않았어. 프레이저와 파머 대비야. 프레이저 성공, 파머들 실패. 근데 그 실패가 뭐지? 다이어트 플러스, 다양한 다이어트, 제한적 다이어트. 이거지, 지금. 그러면, 자, 그 피전트, 여기서 피전트라는 단어를 네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데, 이게 소작농이란 뜻이야.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 그러니까 농부지. 농부를 이렇게 표현한 거 지금. 자, 농부의 고대의 조상이 농부일까 아니면 프레이저일까? 여기 나와 있네. 그냥 프레이저하고 나왔네. 지금 누구 얘기부터 먼저 나와야 돼? 여기서 뭐로 끝났어? 농부 얘기로 끝났지. 그럼 농부, 아, 프레이저 얘기를 순서대로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겠으니까 일단은 여기서 뭐 단정 짓지 말자. C가, 아, A가 먼저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뭐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어. 순서대로 프레이저부터 먼저, 그 다음에 농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은 may have eaten 먹었을 것이다. Berries, 뭐지, 딸기류를. 그 다음에 mushrooms, 버섯류를 먹었을 거야. 아침 식사로. 그 다음에 과일과 스네일 같은 것을, 달팽이 같은 것을 점심 식사로. 그 다음 rabbit steak, 토끼 고기 스테이크. wild onion, 뭐 저 야생 양파를 곁들인 그 rabbit steak를 저녁 식사로. 다양성이지. 식단의 다양성. 그래서 자, 이것이 먼저 나올 것인가 잘 모르겠음. B번. The typical peasant. 자, 전형적인 소작농인데 in traditional China, 전통적인 중국 사회에서의 전통적, 아, 전형적인 피전트 소작농 등은 먹었습니다. 쌀을 아침으로, 점심으로 쌀을, 저녁으로 쌀을. 이건 뭐지? 제한적이지. 만약 그녀가, 여기서 그녀 여성으로 받았네. 만약 그녀가 운이 좋았다면 그녀는 기대할 수도 있어. 똑같은 것을 먹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어. 다음 날에도.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일 수 있었다지. 그래서 자, 반대로 대조적으로 고대의 프레이저들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먹었습니다. 수십 가지의 서로 다른 푸스트업을 먹었습니다. 이 다음에 아까 A가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자, 일단 모르겠어. 이제 순서를 한번 잡아보자. 자, 특히 in pre-modern times니까 현대 이전 시대에서, 현대 이전 시대에 most of the calorie feeding, 아, most of the calorie, 대부분의 칼로리야. 누구를? 농업 인구를 먹이고 있던 대부분의 칼로리들은 어디에서 나왔다? 단일 작물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거와 같은. 근데 그것들은 결여가 돼 있지. 이런 영양분들이 결여가 돼 있지.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다시 한번 가보자. 자, 농부들은 아주 제한적이고 불균형한 그런 식단을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A보다는 B가 먼저 와서 이렇게 연결되는 게 맞는 것 같지, 지금. B가 이렇게 와서 맞는 것 같으니까 B가 먼저 와야 될 것 같아. 근데 B가 먼저 와야 되면 B, A 순서는 맞는 것 같지. C가 앞이냐 뒤냐를 결정해야 돼. 요거는 그렇게 잡히네. C가 앞이냐 뒤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앞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자, 얘가 농부들은 이렇게 제한적이고 불균형한 식사를 했습니다. 특히 그 현대 이전에, 현대 이전 시대, 근대 이전 시대에는 이런 영양실조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영양실조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단일작물들에서 왔습니다. 단일작물들에서 왔다는 소리는 얘네들이 단일작물들만 먹었습니다. 이제 연결될 수 있겠나? 이거는 연결될 수 있겠네. 그러면 이게 맨 뒤로 가는 상황. B, A 다음에 맨 뒤로 가는 상황이 맞는지 보자.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오늘의 메뉴는 might have been completely different. 아, tomorrow. 내일의 메뉴도 완전히 달랐을 거야. 이런 다양성이 뭘 보장했냐면 that ER을 보장했어. 이거는 고대 사람들의 포레이저들의 어떤 다양한 식단에 대한 얘기지. 그럼 B, A 순서까지 맞는데 이 다음에 C가 들어가면은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C가 앞으로 나와야겠구나. 그래서 C, B, A가 답이다. 요렇게 잡혀진 거야.